안녕하세요. 무지개반 최정희입니다. 92살 우리 친정엄마한테 드리는 편지고요. 흥이 많으신 울엄마, 울엄마의 행복한 시간은 노래와 여행이죠. 내 나이 20살 때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죠.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군대 간 오빠, 두 동생들은 고등학교 중학생. 지금 생각해도 울엄마 얼마나 힘드셨을지. 철없던 난 먼저 시집간 친구 시어머니 중매로 선본 지 4개월 만에 이른 23살 때 시집을 갔죠. 직장 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죄송해요. 엄마 생신이 우리 아이들 여름 방학 때라 매년 강원도로 휴가를 갔다 왔죠. 그땐 연중 행사였어요. 우리 엄마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저도 행복했어요. 바다를 너무 좋아하셔서 물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물장구 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또 엄마 한갑된 동남아 여행 시켜드렸죠. 우리 부부도 해외여행은 그때가 처음이라 너무 들뜨고 설레서 잠을 못 잤죠. 92세가 되신 지금도 그때 추억을 어제일처럼 말씀하시며 행복해하시는 엄마. 엄마 볼 때마다 저도 행복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식들은 엄마 모시고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꽃 피는 곳, 바다 찾아다니며 여행하고 있죠. 갔다 오시면 며칠 앓으셔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점점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꾸 이 일 저 일 잊으셔서 속상하지만 엄마 지금처럼만 우리 곁에 계셔주셔요. 65살 된 딸 정이 올립니다. 엄마 사랑해요.